저기 민요님이 내리셨는데 오늘 귀신 마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마술입니다. 네, 좀만 기다리세요. 엄청 놀래켜드릴게요. 어?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신 분께는 짠! 여기 있는 마술용 카드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 마술 하시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하겠죠. 케이스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드 케이스 박스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카드를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면은 카드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카드 박스에 이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검지손가락을 넣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주머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객이 카드를 한 장 골라야겠죠? 네, 일단 마술 보여주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카드에 이상이 없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객에게 이제 카드를 한 장 고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관객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굿 다이아몬드네요. 자, 이제 이 굿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매니로 올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굿 다이아몬드 카드를 올려놓고 제가 카드를 섞겠습니다 하면서 레티스 컷이라는 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관객의 카드가 그대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카드 박스를 꺼내십니다. 다닐 때 카드 박스 뒷면을 절대 보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기억하시고 카드 박스를 꺼내신 다음에 이쪽 케이스 뚜껑을 여시고 여기에 카드를 이 상태로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럼 뒷면에서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카드가 아까 뭐라 했죠? 네, 관객이 선택한 카드입니다. 자, 여기다 손가락을 대시고 이제 나머지 손가락으로 카드 박스를 잡아주세요.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약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검지손가락을 이쪽 뒤에다 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술적인 제스처를 취하시면서 흔들으시면은 카드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구 다이아몬드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제 한 장이 올라가서 이제 끝이 났잖아요. 손톱 부분을 대시고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자, 그럼 이렇게 관객의 카드가 스르르 올라와서 자동으로 뽑히게 되는 거죠.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앞면으로 올라와서 바로 관객의 카드가 보였지만 만약에 좀 더 긴장감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뒷면으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뒷면으로 쭉 올라와서 카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고른 카드가 뭐죠? 그럼 관객이 구 다이아몬드로 하겠죠? 그러면 꺼내셔서 박스는 이제 치워두시고 선택한 카드가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구 다이아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재미있는 카드 마술 소개시켜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는 투베럴 매직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